대신 경찰이 유병훈 씨의 장남 대균 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검거 당시 유 씨는 1시간 넘게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문을 부수겠다고 하자 스스로 걸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박수윤 기자입니다. 경찰이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 급습해 유대균 씨를 검거했습니다. 공개 수배됐던 신엄마의 딸 박수경 씨도 함께였습니다. 이 오피스텔은 유대균 씨의 수행원 하모 씨의 여동생 소유로 20제곱미터, 즉 6평 남짓의 작은 원룸입니다. 하 씨는 이곳에 5월 초까지만 머물렀지만 최근까지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청구됐고 경찰의 추궁 끝에 구원파 신도들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털어놨습니다. 본격적인 검거 작전이 시작된 건 오후 5시. 대균 씨가 아버지의 부고를 접하고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고 본 소방당국은 투신에 대비해 건물 바깥에 매트리스를 깔고 고가 사다리까지 설치했다며 당시 숨막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. 경찰이 들이닥쳐 문을 두드렸을 때 유 씨는 일단 인기척을 숨기고 침묵했고 그러나 경찰이 열쇠 수리공까지 불러 강제 진입을 시도하자 안에서 문을 잡은 채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. 이에 문을 부수겠다는 엄포까지 나왔고 결국 지친 표정으로 문을 연 유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유병헌 씨의 죽음이 보도된 지 나흘 만에 붙잡힌 유대균 씨. 두 달 넘게 이어가던 도피극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혔습니다. 뉴스와이 박수윤입니다.